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사람 되게 많네, 이 시간에도. 바다님, 마우스로 뭐 하세요? 마우스로 뭐 하세요? 저요? 왜 마우스 클릭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제가 불안하면 클릭하는 병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불안해지는 이유가 생각보다. 있을까요? 사람 너무 많이 그 들어와서 클릭하는 긴장이 손가락을 되게. 고무망치로 후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바로 강태 좋고요. 네, 좋습니다. 이거 전장전 소스를 한번 새로 고침 한번 합시다. 아, 이거 뭐 지금 굳이 해야 됩니까? 위에 있어요, 위에. 이거 지금 해야 돼요? 아무래도 할면 안 된다고 불편해하시는 분이 요거 새로 고침 왼쪽 위에 있습니다. 거기 없어요, 새로 고침. 네, 거기 있어요. 네, 새로 고쳤습니다. 살려 좀 됐으면 테스트는 나중에 하시고요. 저 근본 안녕하세요, 후기 몇 번은 반갑습니다. 아니라서 저 근본을 좋아해서. 안녕하세요. 네. 앞에 릴 들어가면 쉽지 않긴 하죠.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긴 릴 우지가 너무 잘 돼서. 릴 우지 버튼 걔는 좀 그냥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 아, 외힙 기믹들이 대화방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니요 저분이 오시면서 그게 됐지 아직 아니 아 제가 외힙을 많이 들어서 아, 네 코트랑 목소리 개똑같다 아, 네 제가 코트 맞으니까요 아 재미없어요 얘 재밌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님들 다 아는 알면서 왜 모르는 척하면서 막 갑자기 그냥 내뿜어요 지병신만... 네, 저렇게 하는 게 그냥 아니 진짜 국룰이죠 몰라서 국룰 아니 국룰 진짜 근데 모르겠어 어? 코트 맞아? 진짜 몰랐는데 진짜 코트야 그냥 냅둬 왜 얘기하면 안 되는 예예 뭐 굳이 뭐 이렇게 그래 예 코트는 저기 그냥 들어온 건데 그냥 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너무 역겹네요 진짜 아니 그럴 수 진짜 물어본 있어요 건데 예. 아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건데 아 웃지도 마세요 역겨우니까 저 새끼 성매매 존나 시원시원하네요. 저 새끼 성매매 시원시원합니다. 존나 하잖아 성매매 누구야? 저 코트 쟤 존나 SAD 저 사람 고소해도 될까요? 저 고소하셈 노래하는 코트라는 그 특정성 있는데 고소하셈 쎄드님 고소하셈? 뭐하는 거 티내고 다니세요? 네? 죄송합니다 세드님 네네 그 웨이브 들으시는 거 웨이브 얘기나 하시면 되지 왜 제가 들어 아이 씨발 새끼네 강퇴하네 병신 새끼 다른 번 가겠습니다 삶의 가치. 편안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네. 그 나이 때는 아직 크게 나빠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이상 행동 보이고 이래가지고. 무슨 얘기 나누고 계셨나요? 그냥 강아지 아픈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요. 네네. 저 대신 강아지를 키웠었는데요. 종이 어떻게 되시죠? 샤페이요. 비싼 강아지인가요? 생명을 어떻게 값에 값어치로 매길 수가 있죠? 이 씨발놈이 강퇴하네. 아, 씨발 짜증나네 진짜 병신 같은 새끼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반가운데요? 꺼져 12층 개병신 새끼야 소리 끄면 그만이야 끌게 도라이 새끼야 근데 씨발 욕을 안할 수가 없다니까 아 죽여 진짜 지겹다 왜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짜비네. 오, 지랄 걔 똑같은데? 고니고니님 소리 끄겠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세요 병신 새끼야 이렇게 세게 나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씨발 맞네 아니네 개지랄들 하니까 개버러지 같은 새끼. 미안합니다. 오자마자 욕지거리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지금 6번째 강퇴를 당해가지고 코트 형님 이제 팬이에요. 부당하게 소리 끌 수가 없네 방장이네. 씨발 아 새끼예요. 끄지 말아주세요 형님. 알겠습니다. 아이 족같네 이 토크온 전두엽 망가진 개자식들. 아니 뭐 대도 않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왜 그럴까?
아니 이거 방송하는 BJ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아유 개빡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시비 안 걸었잖아요. 고태 안 걸었죠. 다른 고태야. 방에서 아 씨발. 아 말 끊지 마세요 이씨.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소. 코트 형 얘기하잖아. 다른 방에서 네. 아 근데 또 이렇게 또 저를 또 이렇게 단상에 올리시는 것도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듣고 물어보자. 예. 네. 아니 아 저 방송하는 사람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토크온 사는 새끼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또 문제가 네. 뭐냐면은 제가 이제 다른 방에서 많이 두드러 맞고 나서 다른 방에 가서 공격적인 성향을 표출하고 결국 내 네. 나한테 이렇게 공격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풀게 되는 그런 결과니까 네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 열받네 씨발 형 여기한테 당하셨네 아 여섯 번인데 무슨 대도하는 소리하고 개새끼들 네, 열받게 하니까 방송하는 사람 한 밖에 없지 않나? 아니 몇 명 더 있는데 그분들은 철저하게 이제 토크온 한 사람들이랑 어우러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장을 쥐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아, 그건 네, 방장을 쥐고 자기 컨텐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저는 이제 진짜 밀림에 뛰어드는 거죠. 형님 디펑 타신 거 봤어요. 예? 디펑 타신 거 봤어요, 형님. 디스코 팡팡이요? 네네네. 원미도에서. 아, 블루베리님. 네네. 그 아무리 방정이라지만 대화 흐름 끊어지게 자꾸 제 얘기 하실래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네. 좋아가지고 아 이거 대화하고 또 흐름대로 가세요 아 네.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연예인 왔으니 긴장할 수도 있지 아 그쵸 아니죠 연예인이랑 이거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이랑 결이 다르죠 연예인들은 인플루언서요? 그, 인플루언서죠 예. 예 결이 다르죠 예 여기 참여 인원수 늘리면 한 번에 들어오나요 사람들? 아니 어차피 방송 보는 버러지들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방송 보는 시청자들이 버러지가 아니라 방송 따라오는 버러지들이요 예.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 주 고객층들이고요 네 시청자 예. 개돼지들 시청자 개돼지라고 얘기하셨나요 블루베리님?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블루베리님이 나음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음 당하신 거예요? 아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들 비하하지 마세요 죄 없는 사람들 아 그럼요 그럼요 예 그리고 꽤나 많은 인원입니다 그치 잠재적 수입원이에요 예 그쵸 아, 수입원이라는 표현하지 마세요 수입원이라요 지들이 방송 안 하니까 아주 남의 그 고객들에 대해서 아주 족같이 얘기하네 병신 같은 새끼들 씨발 것들 아니 어차피 진짜 토크하는 새끼들 진짜 전두엽 개망가진 새끼들밖에 없네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아 맞죠 형 근데 먹고 사는 게 맞죠 근데 시청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존칭을 오케이. 존중을 해야 되고 시청자분들 됐지? 예 존칭을 해야 되고 근데 반말하지 마 잭수 씨발아 어? 씨발 내 친구냐? 아니 존만한 새끼가 자꾸 반말 직직거려 이 개새끼 어린 놈 새끼가 아 반가워서 그렇지 어 아니, 반가운 거에 대한 건 인정을 하겠는데 좀 서로 상호간에 예의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인플루언서가 왔는데. 아 이제 보면은 아 이제 거짓말 아니라 다 거진다 내가 시비 걸려요. 진짜 한 비율이 내가 봤을 땐 8대 2 정도? 아, 방송 한번 타보려고 하는 거죠. 그치. 일부러. 네. 아 그러니까 일부러 막 이렇게 막 자극적인 얘기 같은 거 해가지고. 아 왜 그러나 몰라. 근데 솔직히 형이 타격감이 좋아. 아 타격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 지금 굉장히 열받습니다 딱 단어 몇 마디 던지면 그냥 발악하잖아 그 예전에 토크온 할 때 그런 그 제가 다른 그 지금 쓰는 오디오 장비가 네. 아니라 다른 장비는 토크온에다 네. 따로 말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는 안 들리고 토크온 하는 새끼들한테만 들리게끔 하는 그 장비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패드립으로 응수해 줬는데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야 저 새끼 뭐 성매매 하는 새끼 아니야? 라고 이제 뭐 자극적인 질문을 해요. 네. 그럼 이제 시청자들한테 안 들리게 해놓고 뭔가 한 네 글자 정도로 이런 씨발 강퇴하네. 아, 야 그 시스템 구축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나 더 이상 나도 이제 예의 바르게 못 하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시청자들 안 들리게 잠깐만요. 너넨 뒤졌다. 네, 8번을 딱. 오케이 간다. 아니 나 잘 받아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내가 진짜 정말 안 하는 건데.
다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질하러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제가 좀 순박하네요. 방제가 얘기하고 있으세요. 얘기하고 있어요. 네, 왜 안 들어가죠? 방장님께서 삼각김밥 사드실 돈도 없다 하셔서 이분 저분한테 지금 구걸 중이셨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솔루션 많이 해드렸는데 삼각김밥이 지금 얼마죠? 1200원이에요 1200원. 아, 많이 올랐네. 예전에 나 700원대 먹었었는데. 예전에 한 800원인가 그랬죠. 뭔 소리야 이거? 누가 뭐 드릴로 공사하나? 이거 진짠가? 집 최고 주인가? 아, 누구예요? 이거 누구예요? 누굽니까? 누가 씨발 집에서 계속 아이디를 두고 같은 거? 아니 외광태 아 씨발 설마 쪽지 보내나? 징그럽네. 오늘 시작이 좋지 않네.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아이씨 마지막 짜증나는구만. 다른 방 갈 건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아 뭐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어떤 때문에 부르셨어요? 예? 아니 씨. 아니 나 지금 너무. 자기 왔어? 자기 안녕하세요, 왔어? 반갑습니다. 자기 안녕. 자기 안녕. 자기. 자기. 자기 뭐해? 왜 말이 없어? 오이. 자기. 오이. 자기 왜 말이 없어? 오이. 자기 왜 말이 없어? 여기 조선족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듣고 있었는데 막 자기들끼리 이상한 텔레파시 주고받은 제스처 하시는데 텔레톱인가? 주파수가 달려있나 보네요. 144Hz인가? 랄로 주파수라고 하세요? 저기님 소리 꺼도 되나요 혹시? 아 안돼요 안돼요. 아 저는 이렇게 너스레 떨면서 끄시면 안돼요.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 나오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안돼 안돼 끄겠습니다. 아우 재미없어. 갈 방이 없어갖고 다들 걸러진 사람들인데 걸러진 이유가 있군요. 본인도 갈 방 없어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갈 방이 없는 게 이제 저는 타이적으로 된 거예요. 저는 어느 방에서든 잘 어울립니다. 동서남북으로 강퇴당해서 이 방 들어오신 거 예, 맞아요.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무지개 네. 강퇴당했어요. 난 8방 정도 강퇴당했는데 이 토콘 방장들의 혐오 대상인가 봐요. 이 정도. 인사만 했는데 네, 강퇴를 해요. 족같이 구니까 족같이 구니까 에이 그건 아니죠. 니마 토콘이 어떤 곳인데 어떤 곳이에요? 그냥 뭐 지들이랑 좀 다르니까 그냥 좀 방송한다 하시면은 이제 그냥 거기다가 이제 막 자꾸 이렇게 적대시하고 아 적대시? 예 아주 그냥 저 배쳐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몸만... 제가 지금 들어와서 보셨겠지만 제가 뭐 누구한테 시비 걸었습니까? 예, 네,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자꾸 막 강퇴하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억울함이 좀 있습니다. 아니 뭔 방송이요? 아 무슨 방송을 하냐고요? 네. 아 뭐 이거저거 합니다. 예, 네, 뭐 이거저거 하죠. 방송이니까 인터넷 방송이. 저를 뭘 하나로 규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토크온 방송하고 있고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오지 마세요. 아, 왜요? 아니 죄송한데 말투가 좀 별로였어요. 어. 말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저거 진짜 꼰대요?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드려야 돼요? 장단에 맞출 필요 없어요. 네. 서로 안 맞으면 그냥 대화하지 맙시다. 네. 예전이랑 많이 바뀌셨네. 그 말하는 투가. 소리 끌게요, 님도. 네, 그 분란만 일으키고 저렇게 중립적인 척하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사람 한 명 표적 삼아가지고 병신 만드는 분들이 저런 분들이 많거든요. 딱 성향이 보여요.
음흉하잖아요. 음흉하고 아, 음울한 이모티콘 좀... 뭐라 하셨어요? 뭐 씨발년이 진짜 껌대라고 하셨어요? 아 저는 저분 소리 껐는데 저분 말 전해주실 거예요? 아. 님도 끄고요. 예. 아 저는 소통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들이랑. 그 코트님. 예예. 그럼 코트님이랑 맞는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씹 돼지가 되셨어요 옛날부터. 소리 끌게요. 예, 소리 끄면 그만이니까요. 이거 보면은 항상 뭔가 좀 이렇게 타겟이 돼요. 저는 인사하고 토크하신 분들이랑 뭔가 소통을 하고 싶어가지고 토크 하고 싶어 들어온 건데 토크가 아니라 자꾸 혐오를 조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저 누가 그래요라고 자꾸 질문하시는 분도 예. 그 말투가 되게 좀 날카롭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아 정말요? 아니 뭐 물어보는 거 가지고 그래. 그니까 소리님도 소리 끌게요. 저렇게 여러 명에서 한 명. 그지 이지매지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 저 유사 학폭 당하는 것 같아요. 그만들 하시죠 말투를. 그러니까 님들아 말투를 조금만 이렇게 그. 그냥 지금 정확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좀 날이 서 있다? 좀 그렇게 느껴져. 혼자서 그렇게 소리 끌게요 님도. 예, 결국은 네 분이 소리 꺼지네요. 예. 결국은 이모티콘님, 메뉴에 계신 분, 수리님, 저기님 가만히 계시다가 뭔가 좀 한 명이 좀 타게 되는 것 같으면은 거들어요. 방에 있던 그냥 오래 있었다라는 조금이라도 몇 분이라도 더 있었다는 그 유착 관계 때문에 왜 그러시죠? 예? 그 내상에서 이렇게 자꾸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봐봐요 저 또 미친놈 만들기 시작했어요. 채팅창 보세요. 결국 자기 목소리 안 들으니까 결국은 나 미친놈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토크 할 때. 저런 인간들한테 이렇게 자꾸 저 말리면은 결국은 내가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아시겠죠? 예. 자, 예. 채팅 마음껏 치세요. 전 대화 지우기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제 시청자분들한테 그 채팅이 안 보여요. 방송 나오려고 개바락 떨지 마시고요. 예. 그럼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좋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예. 이게 모두에게 약간 좀 적이 된, 이게 좀 뭔가 좀 적이 된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 존재가 그냥 잘못인 것 같습니다. 토크온 꽤나 오래 했고 제가 또 나부랜드로 좀 토크온 하면서 좀 잔뼈가 좀 굵은 사람인데 야 여러 명이서 또 시비를 거네. 좀 쉬려고 왔더니 예 사는 게 죄야. 그 이런 말을 하네요. 그 저기 채팅 치시는 분들한테 저희 방 시청자분인데 타격감 없어 전두엽 함몰 당한 토크온 벌레 새끼들아 라고 하네요. 예, 저도 전달해 드릴게요. 예, 평생 그러고 사시고요. 좋게 대화가 안 되네. 짐승 같아. 예. 아,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그냥 좀 이렇게 좀 풀자는 의미에서 한 분 한 분 켜보겠습니다. 방장님. 왜요? 방장님이 픽 해주시겠어요? 누구부터 키는 게 좋을까요? 위에서부터 키죠. 위에서부터.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 방장님 그래도 너그러우신 분이라서 예 좋네요. 자 안녕하세요. 마이크 켰습니다. 아 꺼주세요 그냥 다시. 에휴 씨발년. 씨발년 봐. 진짜 씨발년이 따로 없네. 개같은 년 삐져가지고. 아 그냥 마이크 꺼주세요. 그러니까 말투를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 미친년아. 여러 명에서 공격하니까 너가 우상한 것 같고 그러냐? 너랑 1대1로 대하고 있는 거야 개같은 년아. 아니 제 말투가 어떤데요? 야 너 뭐라 그랬어? 너 먼방송 하세요? 먼방송 하세요. 거의 경상도 사투리에 가까운 톤으로 얘기했거든? 먼방송 하세요? 아싸리 네가 경상도 사람이면은 먼방송 하시는데요? 이러면 그냥 대답해드립니다. 근데 네가 먼저 먼방송 하는데요? 야 이 씨발년아 너는 무슨 일 하냐? 야 너 뭔 일 하는데 말해봐. 백수인데요? 개백수년이 역시 네. 그럴 줄 알았다 개같은 년. 에휴 쓸모없는 년. 꺼져 개백수년아. 개백 소리 끌게요. 예. 나라의 국익과 증진에 아무런 기여도 없는 개백수년. 꺼져 나가 뒤져버려 개같은 년아. 자 제가 밑에 계신 분 한번 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여기 저기 이모티콘님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네. 뭐가 문제였냐?
저분이 시비 거는 과정에서 저분한테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좀 뭔가 힘을 실어주는? 그럼 전연열 싸가지가 없어진단 말이죠. 아니 저 있는 그대로 그냥 진짜 소리 궁금... 끌게요. 씨발 새끼야. 인정 안 할 거면 소리 끄고 말지. 수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리님 뭘 하셨죠 아까? 뭘 해가고 꺼졌을까요? 뭘요?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꺼졌어요? 네. 이런 비영신 같은 새끼. 네가 네 잘못을 모르니까 그게 문제야 이 개새끼야. 계속 개집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새끼들 차단한 새끼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전두엽 망가졌어 일단. 전두엽 망가져가지고 도파민 중독자 새끼들. 싸우지 않거나 뭔가 이게 뭔가 좀 이게 그런 대립구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욕짓거리하면서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은 풀리지가 않는 거지. 개돌아 이 새끼들. 죽어라 비영신들아. 자 다음 저기님. 이 새끼는 좀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소리 끄겠습니다. 개비오신 새끼. 자 다음 톰님 한번 켜볼까요? 톰님? 마이크 키니까 말 못하네. 자 됐습니다. 아 됐어요. 결국 꺼진 사람들은 꺼진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지금 2200분의 시청자분들이 님들 보면서 아주 그냥 아주 하찮은 인간들 보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님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애초에 토크온 이미지를 님들이 떨어뜨리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뭐 훈수 듣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방에서 시비 건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어. 맨 위에 계신 분 올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말하라니까? 개병신년 채팅은 잘 치고. 자 말하세요. 마이크 켰습니다. 마이크 켰다니까요? 그저 군중 속에서 돌 던질 줄이나 아는 씨발년을 봤나 이런 개병신년. 지가 생각하고 있고 지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을 못하고 채팅창에서 여러 명이 까고 있으니까 그 속에 속해갖고 한번 욕해보려고. 에라이 개병신년 나가 뒤져. 자 오케이 다음 분 켜보겠습니다. 너는 불만이 뭐예요? 다음 분 내렸 마이크 켰어요. 이모티콘님 저 불만 끌 거야 병신아. 채팅으로 불만 뒤지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아, 마이크 키면 말도 못하죠? 아. 예. 수리님 키겠습니다. 아 형 나 잘못 없다니까? 아 진짜 뭐... 본인의 잘못이 뭔지 몰라요? 아 그래 채팅 쓰면 그만이야 나 그랬지. 아 근데 솔직히 어? 차단당했는데 좀 기분 상해서 내가 반항 좀 했어. 미안해. 아니 반항이라는 거는 제가 좀 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는 평등합니다. 예. 아 그래? 근데 반말은 하지 마, 이 개새끼야. 알겠어. 예. 반말하지 맙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죄송해요, 알겠어요? 수리님. 네. 아니, 수리님. 네. 그 말씀하실 때 무슨 추격자들 어, 무슨 저기 수사관 마냥, 알겠어요? 섹스 해본 적 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아, 기분 더러워요, 알겠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비꼬지 말고 그냥 있는 네. 그대로 좀 인간적으로 대합시다. 아, 그래. 저도 인간적으로 대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수리님은 제가 좀 저 켰습니다. 자, 저기님 아, 네, 한번 켜보겠습니다. 저기님. 아이 또 지능 떨어졌어요? 코트 돼지 좋습니다. 예.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대화를 해요? 라고 톰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톰님 켜보겠습니다. 톰님? 닥쳐 이 흑돼지 새끼야. 맞죠? 그냥 무지성 비난. 무지성 그냥 비난하고 인신공격하고. 진짜 추접스럽다.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아니 근데 이거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그냥 아, 저 건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지들 밥인 줄 알아. 그래 나 봐봐 아, 한번 참으니까 편하잖아. 좋습니다. 아 진짜 아름답다 아름답다. 오자마자 또 싸우네.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될까 항상. 아니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보십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로 제가 문제라고요? 누구긴 저 맨 위에 있는 여자애지. 네 사실 방 보면은 기집년 한 년이 문제긴 해. 기집년이라는 건 좀 너무 성차별성 발언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저기 저분 한번 켜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저 시비 걸린 분. 말투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대답? 저요? 네네네.
아, 저 말한 거예요? 네네네. 아니, 저 잘한 건 없는데요? 못한 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 좀 뭔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네네. 화나신 거 아니죠? 저 화 안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뭔가 말투가 좀 그랬어요. 아, 꼭 네.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가 아니라 제 말투가 어떤 부분이 그랬나요? 아니,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핑퐁이 돼야 되는데 어쩌라고요? 예? 어쩌라고요?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귀 막고 사세요, 그러면. 귀 막고 사세요, 그냥. 왜 따라하세요? 아니, 뭔가 좀 님이 약간 단비화 된 것 같아서요. 예, 그 애새끼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보면은 땅바닥에 등 갖다 대고 이렇게 팔다리 흔들면서 쳐 우는 새끼. 그게 님 같아서요. 단비라고 있어요. 늙은 거 티내세요? 아, 근데 솔직히 아니, 많이 이응이 네. 때문에 솔직히 엄한 사람 차단하는 거 맞잖아요. 그만하세요, 이응이님. 그만합시다. 저도 뭐 뭔가 제가 뭐 이응이 기분 나쁘신 게 있으면 저도 네. 좀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뭐 사과하세요 그러면. 아, 반성문 써주세요. 반성문. 좋게 대화가 안 되네. 아, 어쩌다 이렇게 괴물 됐어요? 님이 뭐 이렇게 뭐 취업에 실패한 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연애 실패해서예요? 아니면 교우 관계가 실패된 거예요? 아니면은 뭐 뭐가 문제일까요?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성격이 아, 변질된 이유에 대해서. 그 코트님은 개씹 괴물이네요? 제가 괴물이면? 이웅님이 먼저 여쭤봤잖아요. 그게 맞겠죠? 성격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아니 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 그랬으면 성격 원래 그랬으면 진짜 님 나아졌을 때 인큐베이터에서 누워가지고 쳐 울고 있을 때. 네. 산부인과 의사가 그냥 죽방 대가리 후려 까버렸겠죠. 아, 말이 심하시네요. 뭐가 말이 심해요? 원래 그랬다면서요. 원래 그런 생명은 없애야죠. 살처분해야죠. 안 그래요? 안 그런데요? 내가 님 받았던 산부인과 의사라면 주먹으로 대가리 후려 쳤을 것 같은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다면서요. 엄마 뱃속에서부터요? 아니면 난자랑 같이 이렇게 저기 교합됐을 때 아니면 정자일 때 그랬나요? 어쩌다 태어났어요? 이렇게 개병신처럼 살 거면. 님이 원론적으로 가셨잖아요. 저도 그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코트님은 저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네. 말해보세요. 더 나은 삶 살고 있잖아요. 저 치킨 보이죠? 그래도 아니, 저는 무면 운전은 안 해요. 아니 전 직업도 있고. 이런 거 보면 훨씬 당신보다 좀 더 나은 삶이 아닌가요? 그게 뭔 나은 삶이에요, 님이? 맞죠. 아유, BJ한테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미친 척 하는 거 봐, 미친년. 안 돼. 너는. 이영이 형님. 네. 저희가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응님님 끝까지 가시려고 하네. 뭔가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이라 이게 척지고 계속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이기는 것 같고 그래요? 토크온을 아, 지키는 거예요? 아... 아니 뭐 내가 뭐 생태계를 돌아나러 왔습니까? 뭐 때문에 저를 이렇게 안 좋게 보시고 그냥 하나의 장난의 수단이에요? 여쭤보고 아, 싶어서. 토크온님 안 좋게 본 적이 없어요. 반갑습니다. 처음 왜 그랬어요 처음부터. 근데 솔직히 똥물에 베스 들어온 건 맞지? 코트님이 먼저 척박한 거 몰랐나 봐요. 아 희한 잘 맞네. 저래 부르지 않나 진짜 어지러지러. 아 진짜 이건 재미대가리 없는데 이거 웃어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뭐 이응이 형님 뭐 저랑 풀실 생각이 전혀 없나요? 말씀 안 하시네. 에휴 삐져가지고 씨발년. 족같은 년. 아 진짜 족같다. 씨발 뭐 여자가 무슨 뭐 벼슬도 아니고 씨발 싸가지 없게 말하면 지 말투 고쳐야지 어쩌라고 저래. 개같은 년. 안 맞아서 저래. 인정합니다. 어 맞을래 코트야? 저 맞아야 돼. 맞을래. 저 새끼가 어렸을 때 뭔가 버릇 잡아주려고 부모님이 하기 뭐 저기 좀 청학동이라든지 이런데 좀 보내고 그랬으면은 훈장님한테 종아리라도 한 대씩 쳐맞고 그랬으면 찔끔 눈물이라도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대바라진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런 양은 세상에서 두드러 맞아가지고 결국은 토크온 같은 데서 익명에 숨어가지고 남한테 자기 화푸는. 굉장히 더러운 역할이거든요. 쳐 웃는 거 봐. 세지죠. 에휴. 그럼 본인 무면 운전 왜 했어요? 저 한 적 없는데요.
본인 무면 운전 왜 했냐고요? 한 적 없는데요? 진짜요? 네,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 저 저기 채팅에 자꾸 치시길래. 왜 저런 것들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세요? 어? 저 면허 있는데요? 저 면허 있는데요? 지금은 있겠죠, 당연히. 예, 있어야죠. 코트님. 근데 아까 보똥이가 다른 방에서 코트님 차는 것 같던데. 아, 네, 그런 거 말 전해주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나 글로 가세요. 저 간다고 얘기 안 했는데. 아, 님 말고요. 야, 자, 그리고 제가. 야, 이 씨발 개버러디 병수 씨발 모갈통. 아, 이게 그 저기 외부적으로 방송을 보다가 화나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건 애초에 이응이응이랑 이 방에 들어왔을 때의 문제지 무슨 내 살이 뭐 내 연력을 가지고 뭐 과거에 뭐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이게 뭔 상관이야 지랑? 내가 무면 운전을 하고 저 새끼를 쳤나? 아 진짜 왔잖아. 왜 저런 거를 끄집어와가지고 자기가 유명하지 않고 나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아 좀 유명해요? 무면 사과가 저렇게 힘드나? 저렇게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해야만 화가 풀리나?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뭘로 유명한 거예요 저 사람? 끝까지 조롱하려고? 에휴 씨발. 인생이 씨발 불쌍하다 불쌍해. 아 내가 진짜 이런 딸 낳았으면 진짜 거짓말 아니라 호적에서 파버렸을 것 같아. 코트님. 사람 새끼야? 코트님. 아니 지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잖아. 목소리밖에 없는 안 내밀고 저지랄한 년이. 사람 새끼야 저거? 아 코트님. 아니 내 쌍에서 깡패지 달라 그래? 현실에선 병신 새끼라서 그냥 씻지도 않고 다녀가지고 씨발 대가리 그냥 더러운 냄새 나가지고 그냥 편의점에서 아, 취직도 못하는 년이? 좀 씻고 다니세요 이응이응님. 이제 껐네. 에? 마이크 끈 거 같은데. 이제 껐네 이제. 아니 좀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좀 씻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편의점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 아니야 이 병신년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서로 깎아내리면 좋아요? 에라이 씨발년아. 정수리에서 하수구 냄새 나는 년이 씨발 모자랐다고 남을 저렇게 헐뜯는 거야? 어? 사람 새끼야? 이해가 안 가 저런 애들. 아 진짜 씨발 역겹다 역겨. 그치 네 면상이. 면상 얘기하려면 너부터 면상 까고 얘기해야지. 아 미안 미안. 아니 니 유명하다며 무서워. 꼴이 유명하다는데 어떡해. 왜요? 누구요? 아니 몇 살일까? 몇 살이냐? 대답 못하는 거 봐 병신년. 그 언어 하나도 알려줄 수가 없어. 이응이응아 몇 살이야? 아 20살. 몇 년생? 04. 무슨 띠? 아 몰라 씹새끼야. 아. 왜 이런 병신년 씨발. 병신 같은 나이 물어봤는데 나이 하나 알려주는 게 그렇게 무섭냐? 아 원숭이 띠. 조병신이다 얘 진짜. 믿겠냐? 이제 와서 원숭이 띠라 그러면은? 원숭이 같은 년아? 니 닮은 원숭이 띠. 닥쳐요 원숭이 골파 먹는 년아. 아니 돼지 닮은. 미안해. 그만해. 나도 욕하면서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만해. 그만하자. 지긋지긋하다. 나가. 네가 나가. 내가 왜 나가? 내가 왜 나가? 니만 나가면 돼 미안한데. 너만 나가면 돼 미안한데. 아야 잘 가라 그냥. 아 씨발 미치겠다 진짜. 자기가 뭔다 이런 병신 같은 년이랑 싸운 것도 나도. 아 현타와 현타 존나 여러분들. 아 이 시비충 새끼들 어떻게 해야 돼? 응? 더 안 싸워요? 싸우기 싫습니다.
아, 이제 골 때린다. 아, 너무 소모적이야. 아, 나 좀 멘탈 나갈 것 같아. 제가 좀 방송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물론. 아니,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내가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들께 사과드릴게요. 제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이랑 좋게 풀고 나가고 싶네요. 왜냐면은 지는 게 이기는 거란 말도 있잖아요. 예. 네. 막아지. 이응이 형님. 이응이 형님. 대답. 네. 그만합시다. 그래. 반말하지 마, 이 씨발년아. 반말하지 말고 좀 좋게 끝내자, 개새끼야. 아, 씨발, 인류에 진짜 사라진다, 사라져. 야, 반말하지 말고 좋게 끝내자. 싸우지 말자, 진짜. 우리, 아니, 나 진짜로 나 억한 심정이 없어. 근데 지금 반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아까 안 할게. 너부터 했으니까. 상대적인 거잖아. 방장님. 왜? 아니 저기님이 뭐라 하는 게 저게 재밌어요. 계속 웃으시네. 장애인 같잖아. 예? 장애인 같잖아. 있어요? 장애인 비하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이 웃긴가요? 와, 나 진짜. 아, 나 방장님 진짜 실망스럽네. 아, 나 그래도 방장님 그래도 뭔가 좀 중립적이고 좀 뭔가 그래도 아 이 방의 유일한 어떤 내 믿음의 산물이었는데. 장애인 같잖아요 하면서 웃어버리네. 누가 코토님 믿음이에요?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오빠요? 방송님도 같은 부류셨군요. 정상인이 없네. 방장님은 코토님이 믿음이 아니래요. 악이래요, 악. 박대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왜 이간질 하세요? 이응이 형님? 날조 한번 까봤어요. 날조와 선동을 안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그럼 좋게 풉시다. 이응이 형님. 아, 왜요 또? 아... 님도 그래도 이거 지금 내 쌍으로는 괴물이지만 그래도 모니터 너머에 어떤 선량한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좋게 풀어요 우리? 그래. 또 반말하는 거 봐, 이 정류장 같은 씨발 사이코패스 개미친년. 와, 씨발 인류에 진짜 사라진다, 사라져. 아니 상호간에 존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끝내줘. 개 사이코년 봐. 어? 아 그냥 나가라. 그냥 정류장 그 자체네. 뭐가 있어, 니랑. 정류장 그 자체야. 아니 니랑 좋게 이 새끼 정류장이네. 그냥 나가라고. 어? 너 여기서 점점 네 화가 쌓이고 씨발 나중에 토큰에서 못 풀면 너 씨발 나중에 사람 죽일 거야? 정류장이 뭔데? 이 새끼는 사회에 대한 지식도 없고 존나 무지하네. 아니 근데 뭐하냐 하루 종일? 이응이 형아? 어? 이 생각. 아니 뭐하냐고 하루 종일. 이 생각 좋아한다. 네 생각. 방장님. 방장님 네.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야? 그저 재밌나요? 박사님 성대모사 좀 해주세요. 아 그거야? 아. 캐리어? 아... 아... 약간 뭐 좀 약간 셋업 범죄 같다.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좀 여러 명 있다가 이렇게 한 명 갔다가 이렇게 사람 병신만들라고 이제 어? 토막 치는 거. 이거 셋업 범죄네. 이게 좀 토크 이 방장이라도 유착관계가 있네 지금. 다 같은 놈들이네. 와 무섭다. 네가 제일. 네 결국 쓰레기장에서 광대가 돼버리셨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왠 줄 알아요? 너네들 팔아다가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 그래야 결국 내가 웃거든. 유쾌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튜브 올라갔을 때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저를 욕할 건가요? 코트님 이번 거 유튜브 올리실 건가요? 올려야죠.
유튜브 각도 없는데? 각 이미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나한테 돈 좀 떼주면 안 되냐, 그러면? 그러면은 말을 좀 이쁘게 하세요. 아니, 나한테 돈 좀 떼줘, 그러면. 무슨 돈이요? 응? 무슨 뭐 유튜브 조회수? 어. 싫어. 왜, 씹새끼야. 아, 유튜브 올린다며 그걸 돈 좀 떼줘. 백수인데 안 불쌍하냐, 나? 어? 진짜 불쌍한 건 난 너희 부모님 같아. 오. 딸 자식 키워놨더니 씨발 방구석에서 왜? 이거는... 왜 니들이 했던 장애인비야. 니들이 했던 더러운 드립들, 니들이 했던 더러운 짓들. 사실 이건 팩트 아니야? 너네 부모님이나 제일 불쌍해. 딸 자식 귀하게 나가지고 키워놨더니 씨발 방구석에서 음흉하게 인터넷상에서 씨발 부모 얘기하니까 또 발작하네. 왜? 너도 부모님한테 죄송하니? 그럼 똑바로 살아 이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아. 얼굴 안 보인다고 씨발 아무데서나 그렇게 똥 싸지르지 말고 개 같은 년아. 너희 부모님이야 그 똥 받아주지만 씨발 나는 남이거든? 와... 개병신 같은 년. 뭘 와야 개새끼야. 말이 심했어? 내가 손 내밀 때 뭐 했어? 개 같은 년아. 죄송한 줄 알고 제발 좀 돌아봐. 병신 년아. 아, 돈 떼달라고. 나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다. 골든골 야무지게 들어갔네요. 이게 즐거우세요, 뭐요? 님은? 샐러드님. 네? 이게 즐거우세요? 어, 저 안 웃었는데요. 샐러드님 아니구나. 누구지? 네. 누구였어요? 아, 저기 느낌표님? 아이님? 아이님. 대답. 저게 어떻게 느낌표지? 눈에도 잘... 아니, 노안이 와서 그래. 미안해. 나도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가 봐. 아니, 나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게 아이인지 느낌표인지 분간이 잘 안 간다, 야. 심하다, 심해. 그래, 그 지적은 내가 받아들일게. 근데 너도 나에 대한 지적을 좀 받아라. 족가. 어? 족가라고? 미친년이네, 이거. 그만 욕하자, 서로. 볼점 다 봤다, 우리. 저기, 그 아이님. 대답을 안 해, 이 씨발 쫄보 새끼가. 예예. 아이님. 예예. 이런 게 즐거우십니까? 네, 재밌잖아요. 그거 인정이에요. 인정하시죠. 재밌죠. 보는 사람은 네네. 재밌죠. 근데 이게 정작 당사자는 진짜 속이 타거든요. 속이 타요? 커튼님 지금? 네, 속이 타요. 왜요? 좋게 풀게요? 아, 왜 또 꼬투리 잡아요? 가만히 있는데. 아니, 좋게 풀게요라고 물어봤잖아. 이게 뭐 아, 꼬투리야. 좀 말 걸지 마요. 말 섞기 싫어요. 네, 코트님 템을 버리시고 그냥 보통이랑 대화 가시죠. 아이님. 예예. 예. 그냥 관객석에서 조용히 방송이나 쳐볼 것이지 네가 뭔 방송에 대한 방향성을 네가 제시해? 그냥 이해가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너네 같은 새끼 너무 싫어. 방송 볼 거면 쳐보든가. 왜 객석에서 자꾸 무대 위로 난입해가지고 이거 하시죠? 저거 하시죠? 그래. 어? 네가 방송에 무슨 기여도가 있니? 너 네 닉네임 깔 수 있니? 너 건빵 새끼지? 이러니까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좀 깔 새끼를 싫어하는 거야. 자, 이응이응님. 이응이응님. 대답 안 하네. 아, 나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그래, 어떻게 해야 좀 평화롭게 마무리가 될까? 아이디 없으세요, 다들? 이 괴물들과의 지긋지긋한 싸움을 어떻게 끝내야 제가 다른 방에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까요? 전현이 자존심 안 굽히는 이상 끝이 없다고? 평화 못 찾는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이거 풀 영상 올라가시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좀 판단해 주십시오. 진짜 이게 비율이 예전에는 제가 뭐 시비 거는 비율도 5 정도였어요. 5대 5라고 칩시다. 근데 지금 솔직히 8대 2예요. 들어가지고 인사하고 뭐 좀 했는데 자꾸 시비 걸고 진짜 사람 기분 나쁘게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그지랄해요. 예. 아무튼 저는 이제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 가지 마요. 니는 소리 진짜 클 거예요. 아, 왜요?
아니 관객 싫어해요. 예. 방장님. 네. 잘 놀다 갑니다. 아, 네. 그 방장님도 장애인 비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빨리 나가요. 내일 당장에 님도 포터치럭에 치워가지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흘러가는 말로 어우 저 장애인 봐 이렇게 하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님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씨발 자존심 많은 개물 새끼다. 아 지겨워. 나 이방 포기. 다들 그래도 저 뭐야 좋은 하루들 보내세요. 예 마지막은 평화롭게 끝내겠습니다. 예. 다른 분 다 킬게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다들 있나요? 빨리 나가세요 구터님. 형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씹세요. 아 나 담배 한 대 피고 갈게 여러분. 나 이제 오늘 좀 힘들다. 아 씨발 너무한다 진짜. 아니 뭘 그렇게 비직을 잘못했다고 씨발 지들이랑 좀 다르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어? 후려치고 그럴까? 또 이런 맛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기고 지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님의 의견 존중합니다. 예. 맞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37입니다. 네? 뭐라고요? 모디님. 네? 그 목소리 톤이 좀 너무 12조인데요? 아니 지금 뭐지? 아니 12조가 아니라 약간 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아 제가 좀 오해했나 봅니다. 모디님. 아니 오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방장님 방금 말톤이 얘기하는 톤이 이건 방장님한테 제가 신뢰되는 말씀 아 신뢰,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약간 그 활락가에서 카운터 보시는 말투 있잖아요. 네 어서오세요. 그건 아니죠 권교강님. 좀 텐션이 떨어졌어요. 아 에이. 그래요?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희가 그 뭐 있잖아요. 완전히 깊은 쪽도 아닌데요. 20도 20도란다 20대 있잖아요 20대 말이 안 나오네. 20대를 20대로 나오네. 아 그래도 이 방은 좀 나이대들이 다 좀 있으셔서 그런지 조금 아 나이대 좀... 없는데요? 몇 살인데요? 아 왜 이렇게 또 급발진하실까 모디님. 아니 몇 살이에요? 하네요, 예. 몇 살이에요? 3040이라고 적혀있잖아요. 토크는 평균 나이대보다 높은 아니 몇 높은...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야 이 씨발년아. 어? 야. 아이 개같은 년이 말 똑같이 하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씨발 나 진짜로. 아 스트레스 받네 씨발 진짜. 아 정말 오늘 쉽지 않네요. 이번 강퇴당 했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태 형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트 형 시발 진짜 팬이에요. 시발은 빼시죠. 아 네. 형님 저 그 성지 합창단 열심히 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근데 날아가고 난 뒤로 그만하시죠. 네 형님. 네. 예. 코트님 다른 방에서도 강퇴 당하셨나? 저 형님 좀 그 강퇴를 좀 아 권희님. 네 형님. 반가운 거 알겠는데 좀 대화의 흐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아 형님 근데 그 제가 그... 소리 끌게요. 권희님 소리 끄겠습니다. 예. 네. 아 이제 대화 안 통하네. 몇 번이나 경고를 드렸는데 자꾸 저러시네. 본인님 제가 소리 다시 키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형님. 예예예. 예, 예. 대화 충분히 나눌 시간이 있는데. 네. 예. 아 오늘 너무 힘드네 토크원이. 오늘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간 날인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욕하고 시비하고.
어 죄송해요. 나선욱 있어가지고. 야 지갈 빼. 와 뭐라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저 1절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아 저거 너무 아 원툴인데. 재미없습니다. 화가 나면은 진짜 하셔서. 네. 아, 지금 술을 먹고 있어가지고 업주님이. 아 이 방 혼술방인가요? 아까 분위기가 그렇게 됐네요 또. 아 혼술방 제가 제일 싫어하는 토크온방 중에 하나인데. 아 그래요? 예예예. 잠깐만요. 다른 방 가야겠다.